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10월 2일 월요일입니다. 네. 아직은 뭐 편하게 쉬고 계시죠. 그렇죠. 황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이 모처럼의 재충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연휴에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 그럼요. 예, 그분들 네.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수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상암동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남은 연휴 동안에도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며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정말 하늘도 예쁘고 완연한 가을이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사이 아침 저녁으로 날이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복사 냉각이 활발해졌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고요.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3.1도, 대전은 11.2도, 대구는 12.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에서 4도 정도 낮겠고요. 산지에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4도, 광주 24도, 부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 설악산에는 올해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10월 중순이면 그 밖의 지역으로도 첫 단풍이 물들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배드민턴 금메달입니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이 29년 만에 만리장성을 넘어섰습니다. 아시아 정상에 우뚝 선 건데요. 한국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중국에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3대 0으로 압승을 거두면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와, 정말 장하고 네. 또 기쁜 소식입니다. 이 여자 배드민턴 우승, 참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배드민턴 이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 재패가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에 처음이자 역대 통산 두 번째 이 재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안게임 여자단체전에서 특히 한국이 중국을 꺾은 것이요. 무려 29년 만에 쾌거라고 합니다. 한국은 94년 히로시마 대회 당시에 중국과의 준결승전 승리를 마지막으로 번번이 우승 길목에서 이 만리장성을 넘지 못했었는데요. 98년 방콕 대회에서 중국에 1대 3으로 져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2002년 부산에서도 결승전에서 중국을 만나서 1대 3으로 패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2006년 도하 또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는 중국을 준결승전에서 만나서 모두 0대 3으로 완패하는 바람에 결승 무대조차 밟지 못했고요. 2014년 인천대회 결승전에서도 중국의 벽에 가로막혔었는데 이 노메달 수모에 2018년 자카르타 때는 맞대결 기회 없이 8강에서 탈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우승 정말 값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여자 배드민턴 직전 대회 부진을 멋지게 서력하고 그 전까지의 힘들었던 시간을 딛고 정말 새로운 최강자의 등장을 멋지게 알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어쩜 이렇게 잘해요. 그리고 막 팽팽하게 듀스까지 가는 상황에서 맞아요. 침착하게 처리를 너무너무 잘해서 이뻐 죽겠어. 자랑스럽습니다. 수영도 잘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러 가지 종목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선수들 보기 좋습니다. 끝까지 다치지 않고 다들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사형 미집행자입니다.
아, 사형 선고가 확정이 됐지만 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대기자로 기다리다가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얼마 전 유영철 등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면서 사형 미집행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사형 대기 중 숨진 미집행자가 12명이나 된다고요? 네, 98년부터 25년 동안 12명이 사형 집행을 교도소에서 기다리다가 지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2006년과 2011년, 2019년, 2020년에 각 한 명씩, 2007년과 2015년에는 각각 두 명, 2009년에는 네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로 감형된 사형수는 19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사망자와 감형자를 제외하고 현재 남은 사형 확정자 모두 59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남아있는 사형 확정자 59명 그러면 미집행 상태로 대기하는 겁니까? 네, 계속 대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이렇게 지병 등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행 헌법상 사형제는 합헌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물론 위헌 판단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헌법에 부합하고 또 형사 정책적으로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이른바 위하 효과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때문에 법무부는 가석방에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 그러니까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고요. 지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아니다, 더 좀 봐야 한다, 뭐가 맞을까요?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고소득 면세자입니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이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종합소득 면세자 비중이 전체 소득 구간에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구간에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두세평등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임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국세청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근로종합소득자 중에서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총 812만 8천 명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28만 명 감소를 한 것이고요. 전체 근로종합소득자에서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4.2%에서 32%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021년 1억 원 초과 근로종합소득자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6,221명이었는데요. 2020년보다 694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근로종합소득이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 면세자는요. 같은 기간 20명에서 47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니, 이거는 저희는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저희 종합소득세 낼 때마다 정말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 근데 아니, 고소득자인데. 10억 이상 고소득 면세자가 있다는 사실 저는 이게 처음 알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가서 좀 배워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할 때마다 허리가 훅 꺾이는 기분이 드는데요. 이 증가하는 이유로 파악되는 것들은 의료비로 많이 썼다거나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가 또 많았다고 합니다. 또 주재원 등이 이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자녀세액 공제 등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게 위법하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합법적인 면세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일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이 과정 중에서 있을지 모르는 위법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국민계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아서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들여다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고소득 면세자다. 야, 생소해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번째 이슈, 약 분리수거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이 늘고 있지만 이를 수거하거나 관리하는 방안이 불분명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서 이 폐의약품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집에 이제 남아 처치곤란한 의약품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거 정말 난감합니다. 이 폐의약품이 정말 위험한 게요. 이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나 뭐 이렇게 물에 하수구에 흘러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배출이 됐다가 토양이나 하수를 오염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해서 따로 처리하도록 방안을 마련해둔 상태인데요. 폐의약품을 특별관리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약국이나 보건소, 동사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함에 버리면 지자체가 수거하고 처리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둔 겁니다. 또 지자체는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역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폐의약품 수거 날과 방식을 결정해서 약국과 보건소에 이 폐의약품이 적체되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응답자의 40% 가까이가 폐의약품 분리배출법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정부의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림 씨, 이민준 기자, 그리고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구촌에서 일어난 재밌는 소식을 준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동물들의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잘 안 돼서 놀라실 텐데 바로 이 첫 번째 주인공은 이 실사판 코끼리 아저씨입니다. 이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라는 동요 아시죠? 맞습니다. 이런 동요처럼요. 이 코끼리의 코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중국으로 함께 가보시죠. 중국 산둥성에 있는 한 동물원입니다. 이 아이의 우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요. 여기 바닥에 보면 이 분홍색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이 코끼리가 저렇게 먹이를 먹은 다음에 감사의 의미로 저렇게 신발을 주어서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저걸 먹어요? 설마? 아이에게 주어줍니다.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준 건데요. 고객들이 기뻐하면서 먹이를 주니까요. 마무리 보수까지 하고 나서 이 코끼리는 다시 한번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코끼리가 굉장히 영민한 동물이긴 해요. IQ가 한 75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나보다 IQ가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코끼리는 원래 사람을 한번 보면 한 10년 정도 기억하는 장기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다가 왜 동료가 죽으면 애도를 하잖아요, 코끼리가. 이게 굉장히 이 동물들, 연우 동물들하고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얘한테 필요하겠다 싶으니까 얼른 집에서 주는 거 요거 신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주워서 코로 주고 난 다음에 성공 보수까지 밥을 얻어. 똑똑한 놈이라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이 코끼리가 사람 물건 찾아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네, 맞습니다. 올해 이 26살 샨마이라는 이름을 가진 코끼리는요. 작년에도 똑같이 이 신발을 주워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와. 그때는 아이가 이 노란색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 코끼리 앞에 신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코끼리는요. 신발을 떨어지지 않게 코로 단단히 묶어서 아이에게 건네요. 이를 본 사람들도 박수 갈채를 보냈고요. 박수가 나와. 코끼리는 이때도 이 성공 보수로 먹이까지 잘 먹었다고 합니다. 이 동물원 관계자는요, 이 샨마이가 신발을 주워주는 행동이 이 훈련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하고요. 워낙 똑똑한 이 샨마이는요, 이 사육사나
이 관광객과 이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즐긴다고 합니다. 아, 아마 저 신발을 받은 아이는 평생 저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 코끼리가 나한테 신발 주워줬다니까 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동물원 받으신 거죠. 동물원에 가서 저런 모습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을까. 신기하죠. 야, 아주 신기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요? 자, 다음 영상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스마트폰을 구한 스마트한 해달. 그런데 점점점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동물원에서 관람객이 뭐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아까 본 영상처럼 뭐 코끼리가 주워주고 이런 거 다른 동물들 다 그러진 않습니다.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유럽의 가장 서쪽이죠. 자, 포르투갈로 함께 가시겠죠. 자, 한 관람객이 실수로 해달 사는 우리의 스마트폰을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해달 한 마리가 물속에 빠진 스마트폰을 건져옵니다. 주인에게 들려주는가 싶더니 자, 돌려주는 것 같죠. 근데 스마트폰을 잡고 바위에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바위에 깨먹는 습성을 가진 해달이 스마트폰을 먹잇감으로 착각한 거죠. 잠시 후 현장에 있던 보안요원의 도움으로 스마트폰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어떡해. 아, 영상을 보니까 진짜 얼마나 힘껏 쳤는지 금방 저렇게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그쵸? 아니, 이게 사실 그 해달이나 수달도 이 훈련이 가능한 동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제가 볼 땐 훈련보다 본능이 강했네요. 아, 근데 해달도 좀 놀랐을 거예요. 이게 왜 안 깨지지? 그렇지. 보통 깨져야 되는데 조개 생각하면 세게 꽝꽝 했으니까요. 근데 저기 휴대폰 주인 빼고 나머지는 전부 재밌게 보면서 웃었었는데 휴대폰 주인은 야, 저거 어떻게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해달이 바다에 사는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게나 조개 같은 걸 이렇게 발견하잖아. 그럼 배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헤엄치면서 가. 가다가 이제 돌멩이를 발견하면 걔를 깨가지고 안에 내용물을 먹는 그런 도구를 쓸 줄 아는 해달이에요. 근데 한 온라인에서 해달은 사람을 만나면 조개를 선물로 준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선물이 아니라 조개를 받고 나를 해치지 말아주세요라는 그런 조공의 의미가 그래요. 아, 이게 사람에게 선물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좋아해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즘 이런 영상 보면 사실 그 네티즌들 댓글이 더 재밌거든요. 그렇죠. 뭐 기발한 댓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막 벽에 쳤던 그 부숴버렸던 그 폰이 일명 사과폰입니다. 초등학생, 뭐 중등, 뭐 고등학생도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그런 사과폰인데 최신형이었대요. 비싼데. 근데 누리꾼들은 이걸 보고 이 해달은 사과폰을 싫어하나 보다. 경쟁사인 우주폰을 쓰는 게 분명하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현대인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재치 있는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사람만 도구를 쓰는 줄 알았는데 해달도 도구의 달인이었고요. 어떡해. 또 하나 사람을 보고 조개를 이렇게 건네주는 것이 나를 해치지 말아요. 아유, 또 짠하네. 예, 다음 영상은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이 연기 대상감 날다람쥐입니다. 뭐지? 이 사고를 낸 날다람쥐가요. 주인에게 혼날 것 같으니까 죽은 척 연기를 펼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를 본 누리꾼들이요. 올해 연기 대상감이라고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연기를 펼쳤는지 이 동남아시아의 꽃 태국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 거실에 돌아다니던 날다람쥐가 실수로 저렇게 빗자루를 쓰러뜨립니다. 아, 주인이 혼내는 듯한 소리를 내니까요. 당황한 날다람쥐가 갑자기 다가오더니 이렇게 한 번 들어 눕습니다. 그 다음 행동이 더 웃긴데요. 빗자루를 목까지 끌어올리더니 대자로 다시 눕습니다. 추진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슬쩍 눈치도 보고요. 네. 주인과 눈이 마주치니까 다시 한번 또 죽은 척을 합니다. 마치 이게 빗자루에 쓰러뜨린 가해자가 아니라 깔린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빗자루에 깔린 피해자야. 그러니까 연기 잘하는데. 마지막에 이 뻗는 장면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완전히 연기 쪽에서 보면 제가 볼 땐 이거 오스카 맞습니다. 오스카 맞고요. 진짜 보니까 뭐 알고 저러나 싶어요. 아니 얘네들이
아니 보통 이제 다람쥐가 지능이 있긴 있지만 저 정도 연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아, 제가 볼 땐 저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렇게 동물들이 뭔가 죽은 척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일부 동물들은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죽은 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날다람쥐도요, 천적을 만나서 위기를 느낄 경우에는 죽은 척을 해가지고 피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이 동물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아, 동물이 이제 연기까지 하는군요. 오, 대단한데요? 이 연기는 사람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맞아. 동물들도 이 연기를 한다니까 놀랍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본 하늘입니다. 무려 28년 만에 하늘을 보게 된 침팬지의 그 표정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 흔하디 흔한 하늘을 28년 만에 봤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미국 플로리다로 함께 가시죠. 미국의 한 침팬지 보호소입니다. 한 침팬지가 우리 밖으로 나오더니 하늘을 보면서 놀란 듯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와, 마치 입을 벌리고 감탄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암컷 침팬지의 이름이 바닐라입니다. 1995년부터 28년간 실험용 철장과 우리에 갇혀 단 한 번도 실외로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고. 생애 처음 눈이 부실 듯한 파란 하늘을 보고 연신 감탄하던 바닐라. 잔디밭을 가면서도 몇 번이고 하늘을 올려보는 바닐라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침팬지 수명이 한 40년 정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저 장면을 보면 그냥 재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얼굴이 감탄하는 거죠. 맞아요. 놀랍다. 제 마음이 약간 더 울컥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짠하기도 하고 찡하기도 한데 맞아요. 우리에게 하늘은 사실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침팬지에게는 정말 최고의 하루 선물을 받은 거일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정말 울림을 주는 영상인데 이 침팬지가 우리에 갇혀있던 이유가 인간의 실험용으로 저기에 갇혀있었다. 아, 맞습니다. 참 여러모로 그죠? 침팬지 이 바닐라가 1995년 미국 뉴욕의 그 악명 높은 실험 연구소의 철장에 갇혀서 2년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동물 구조 시설로 이주했지만 실험만 하지 않을 뿐 갑갑한 케이지에 갇혀 사는 건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자, 결국 28살이 돼서야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된 바닐라가 문 밖이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리기도 했는데 다른 침팬지들이 손을 내밀고 바닐라를 반기듯 꼭 안아주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바닐라는 약 18만 평의 규모의 드넓은 보호소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있습니다. 바닐라처럼 실험실이나 동물원, 밀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침팬지들과 새로운 세계를 만끽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연구소의 철장에 갇혀 2년의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렇죠. 야, 이게 참 뭐랄까 저는 이런 영상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미안하다. 네. 너무 미안하지. 아니,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지구촌 영상을 또 한편 봤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함께해 줄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민준 기자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는요. 이혼 소송하는 지인에게 제가 불륜 증거를 줘도 될까요? 입니다. 불륜 증거를 주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부부 역할은 이호선 교수님하고 이재용님 두 분이 하시고요. 아는 동생 역할은, 이재용님의 아는 동생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연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왜 주변에 말만 하면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지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제 속을 박박 긁어놨어요. 언니! 수림 언니! 가지가! 수림 언니! 잠깐만요. 제가 언니인가요? 제 동생 아닌가요? 미안. 내가 언니였지. 언니였지. 미안. 내가 액면가만 보면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 난 자기가 나보다 나이 많아 언니인 줄 자꾸 착각을 해. 자기도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어디서 얼굴 지적질이야, 진짜. 왜 제 얼굴이 어때서 그래요? 진짜 짜증나. 주변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자기한테 안 하나 봐. 어머,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가득 있는 모양이지. 자기가 아다시피 내가 또 잘못된 소리
허튼 소리를 못하고 옳은 말, 정확한 말만 하잖아. 기막혀 진짜. 어우 숨질라. 저기요. 어 잠깐. 잠깐 기다려봐. 뭐 저럴 때 꼭 그러더라. 애인 왔나 보다. 우리 왔어. 우리 자기 우리 애인 왔어. 조금만 기다려봐. 자 그리고 우리 애인 만나는 거 우리 남편한테 비밀인 거 알고 있지 자기야. 우리 나이에 애인 없는 사람 그거 사람도 아니다. 안녕. 안녕 나 간다. 자 이젠. 어 재수 진짜. 어우 왕재수. 그 언니는 밉상인 걸로 모자라서 남편 몰래 다른 남자라고 매도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의 부부 일이니까 모른 척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황당하게도 그 언니의 남편이 이혼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아유 속 터져 정말. 어머. 응? 아 오빠 아우 무슨 일이야 대낮부터 깡생수를 왜 그래? 아 정말 말이야 야 잘 왔어. 우리 저 와이프 호선이 나하고 이혼하고 싶댄다. 근데 저 나랑 친한 이성 친구 있는데 말이야. 걔하고 나하고 바람 핀다는 거야. 그걸 오해하고서 나하고 이혼하자는 거야. 나한테는 근데 와이프밖에 없잖아. 너도 알잖아. 아니 외도는 지가 해놓고 누명을 씌워. 아니 그래서요. 오빠는 언니랑 이혼하고 싶어요? 아이고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호선이 없이 어떻게 살겠니. 근데 순한 우리 와이프가 나같이 불결한 남자랑은 신뢰가 깨져서 못 살겠다는 거야.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언니 지금 순하다 그랬어요? 어. 이호순이었어? 뭐야? 답답해 진짜. 어우 답답해. 이거 어디다 말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생각 같아서는 당장 얄미운 언니의 실체를 밝히고 싶거든요. 제가 법적으로 피해받지만 않는다면 조용히 불륜 증거를 넘겨주고 빠질까 싶은데 그렇게 해도 저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 거겠죠? 이 근질근질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아주 또 얄미운 지인이었거든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내 손에 꼴불견 같은 지인의 외도의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여성 A씨는요 오래전부터 알게 된 지인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남편은 괜찮았는데 이 남편의 아내인 B씨가 자신에게 실수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뭐 문제가 됐던 B씨의 발언을 좀 보면요. A씨에게 자기야 왜 이렇게 살쪘어 관리 안 해. 그거 새로 샀어? 가품 아니지. 어플빌라 같은 좋은데 처음 오지. 등 이런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있어,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 결국 두 사람 사이는 틀어지면서 교류가 끊겼고요. 이 아내 대신 사과했던 그 남편과랑 연락이 됐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주변에 보면 꼭 밥맛 없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 꼭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왜 이렇게 살쪘어? 이게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여하간 왜 관리 안 해?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말로 관계를 다 털어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이 A씨가 가족끼리 콘도에 갔다가 우연히 B씨와 다른 남성이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B씨는 A씨를 보지 못했고요. 네. A씨만 B씨를 본 상황이었는데 아하. 콘도를 체크인한 B씨는요. 남성과 손잡고 산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A씨는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을 찍어두고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이 지인 B씨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이 B씨가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서 이혼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유책 배우자. 그 외도가 의심되는 건 아내 B씨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B씨는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건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얼마 전 골프 회사에 참석했던 남편이요. 남편 C씨가 참석을 했는데 이 아내 B씨는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혼자 온 여성 과장과 함께 같이 골프도 치고 뒤에 뒤풀이도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과 이 뒤풀이하는 그 두 사람의 사진이 SNS에 올라오면서 아내가 알게 된 겁니다. 글쎄 그건 뭐 그런 사진을 보면 아내로서 뭐 기분이 좋지는 않을 텐데 맞아요. 그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아니 근데 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란히 앉아서 사진 뭐 우리도 나란히 사진 맨날 찍잖아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A씨도요 설마 골프만 친 걸로 이혼하자고 얘기했을까 싶어서 남편에게 다시 한번 다른 일이 없었는지를 좀 물어봤다고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남편 CC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뒤풀이 후 집에 돌아오는 약 2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9시부터 귀가한 11시까지 2시간의 공백을 외도로 의심하고 있는 알리바이가 평생이 드라마가 되는 건 이 배터리 때문이에요. 배터리야. 이 배터리가 하필 꼭 이런 때도 딱 끊어지는데 저희 딸이 배터리가 다 됐다는 유혹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여간에 갑자기 딸 얘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은 오히려 나 이혼 안 하겠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내가 이혼을 요청하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 화가 난 B 씨는요, 그 여자랑 골프 치던 시간이 좋았냐, 또 뭐 생각만 해도 더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폭언을 퍼부었고요. 아예 양육권도 포기하고 재산 분할과 이혼만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던 A 씨 부부의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A 씨는요, 이번 일로 이 남편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참냐면서 증거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 반대로 A 씨의 남편은 그러다 진짜 이혼을 하면 그 원망이 우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일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이해가 되긴 한데 저 여기서 궁금한 게. 누리꾼들이 어떻게 보면 또 정확하게 뭔가를 잘 집어내요. 누리꾼들 얘기는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네, 누리꾼들은요. 네. 한쪽으로 의견이 쏠렸습니다. 이 증거를 제공하라는 쪽이 97%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어차피 그 지인과 연락도 끊긴 상태이기도 하니까 네. 남편에게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을 그 보장하고 또 그리고 일이 잘못되더라도 모든 책임을 이 남편 CC가 지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증거를 주라는 예약이었습니다. 오히려 유책 배우자는 몰리는 남편이 안쓰럽다. 그러니까 증거를 제공해줘라. 네. 이게 더 많다는 거네요. 근데 사실 그 남의 부부 사이에 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꼴불견 지인에게 불륜 증거를 넘긴다면 O, 넘기지 않는다면 X 라고 한번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넘겨. 엑스? 네, 넘겨. 그러니까 괜히 이게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아니라는 확답을 듣는다 하더라도 괜히 이렇게 껴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 네. 아니 나는 기본적으로 여자 상태가 안 좋아. 그래. 그래 거기서 끝내줘요. 이혼하기를 또 원하는 입장이라면 증거가 필요한 거니까 증거를 넘겨주는 것도 괜찮죠. 나 그런 것도 괜찮아요. 전 잘 살 거예요. 이래버리면 상관없는데 지금 막 갈라선이 어쩌니 이런 상황에서 증거가 필요하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넘겨줘요. 저도 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저 비슷해요. 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남의 일에 또 끼어들면 이게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 소심해. 이게 젊은 애들이 정이 없어. 그래. 네. 아니 지금 남의 집 가정이 이렇게 억울한 사정이 생겼는데 네. 지금 네. 이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네. 마음 같아서는 사실 저는 넘기고 싶은데 사실 저도 반반이에요. 이거 괜히 다른 사람의 불행의 손을 얻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남편의 억울함도 있고 또 그 자녀의 양육권을 그냥 기꺼이 포기하고 재산 분할만 한다는 게 너무 좀 괘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인의 입장에서 저는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 상태 안 좋다니까. 아니 근데 어디 또 이렇게 공교롭게 젊은이들만 그러니까요. 정이 없는 사람들. 아니 허준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젊은 사람이에요. 여보세요. 아니 이렇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하세요. 냉정하게.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래요? 일단 저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물론 이 사람 너무 얄밉습니다. 특히 남편이 이혼 사유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치. 이혼을 하기 위해서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하려는 것 같아서 그치. 더 얄미워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해서 보면요. 이게 부부 사이는 너무 내밀해서 이 내면에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죠. 변호사가 되면은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 많이 봐서 의심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진짜일까? 이 사람은 뭔가 유책이
실제로 있진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증거를 쉽사리 제공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 또 하나는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법적 문제에 휘말리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불편해지고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나는 개입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유, 정이 없어. 아주 정이 없어.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법적인 개입에 관련돼서 말씀을 저희가 하셨는데 저희도 좀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적으로 찍었던 이 사진을 네. 사실 그거는 제3자 동의 없이 그냥 한 거잖아요. 그러면 동의 없이 저희가 찍은 그 사진을 넘기는 게 혹시 위법이 아닌가. 저희도 그래서 법적인 어떤 사건이 휘말리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 그래, 맞아. 사진 찍은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증거로 쓰는 것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증거를 인정하는 이 엄격한 정도가 다르거든요. 아.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해서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 이렇게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수집한 증거를 아예 증거에서 배제하겠다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인이 다소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 증거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의 증거로 쓰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거로 쓰이냐 마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찍힌 사진이 어떤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의 일부분이 촬영된 내용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연유로든 지금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자기 모습이 촬영된 사실을 이 사진 촬영이 당한 당사자가 알게 된다고 하면 민사적으로 찍은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손해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불륜 사진 그 증거로 낼 때 증거자를 익명으로 하면 되잖아. 그걸 숨겨주면 그치. 되잖아요. 사진만 그냥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민사소송에서는 네. 그 증거를 낼 때 이 증거의 출처가 어딘지 밝혀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냥 증거 제출한 당사자가 이걸 제출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증거로 채택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별개의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찍힌 사람이 어떻게든 뭐 개인적인 통로나 자기가 어디 갔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이 사진 제출한 사람을 굉장히 계속해서 압박을 해서 이 사진 촬영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낸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 사진 찍은 사람이 사진을 제공하면서 이 제출할 사람에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만약에 이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내가 져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뭐 얼마의 손해배상을 주겠다라든가 뭐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정한 내용을 담은 각서나 약정서 같은 걸 써두면 이릉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돈을 받고 내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절차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때 쓰는 게 이제 우리가 예전 말로 네. 모르는 게 약이다. 네, 모르는 게 약이다. 아예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맞아요. 내가 알게 된 이상은 맞아. 아, 제가 얄밉잖아. 그래. 그리고 인간이 좀 안 되는 애잖아. 그러면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네. 그래서 누리꾼들도 말해주는 게 맞다라고 네. 입을 모은 것 같은데 허절 변호사 이게 실무를 하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남의 불륜을 통보했을 때 알게 했을 때 해피엔딩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새드엔딩이 더 많았습니까? 정말 사례마다 다른데요. 실제로 제가 본 사례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이 이 절친의 외도 사실을 배우자에게 부부 모임을 하다가 서로서로 다 알게 된 사이여서 알려줬어요. 네. 알려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걸 알게 된 사람이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부부 사이는 어떻게든 회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두 사람은 친구 어떻게요? 친구 완전 그 알려준 사람은 자신은 약간 이 사람을 위해서 알려줬는데 그 무리에서 오히려 본인만 입이 가벼운 사람이 됐고 그런 경우 아무도 그 사람한테 속 얘기를 털어놓지 않으면서 점점 사이가 멀어져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나는 좋은 뜻에서 한 건데 너무 맞아. 이제 개입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 경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부들이 외도를 했다고 해서 다 이혼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녀 문제도 있고 이혼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어서.
그 부부의 속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사이가 좋아지게 되는 경우나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경우에 이 알려준 사람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간 문제에 제3자가 개입할 때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이런 경우를 또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주변에 이렇게 알려서 소문이 퍼져서 귀에 들어가게 해줘서 알리고 다녔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는 그래서 형사 처벌 받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증거 제출 안 하는 걸로 그럼. 자,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꾸세요. 바꾸세요. 네. X. 이게 뭐야? 진짜 모르는 게 약인가? 그러니까 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네. 두 번째 주제는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 도심의 무림고수가 나타났다. 응? 손목 단련하는 수상한 남자입니다. 뭐지? 이 무림고수처럼 맨손으로 신체를 단련하는 60대 남성이 도심에 나타났다고 뭐예요, 하는데 미스테리한 모습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네, 경기도 부천에 있는 모습입니다. 길을 걷던 저 남성이 저렇게 전봇대에 주먹을 내리치는데요. 사정없이 자신의 손을 치고 또 걸어가다가 이번엔 또 다른 시설물에 주먹을 내리칩니다. 왜 저래? 맨손 단련을 하는 걸까요? 근데 궁금증이 몇 분 뒤에 풀렸습니다. 지나가던 차에 이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툭 하고 부딪히는 남자인데요. 이 전광석화 같은 빠른 모습이었는데 영문도 모르는 운전자는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좀 전에 수상했던 행동의 정체는 바로 이 손목에 상처와 멍을 만들려고 사전 작업이었던 거예요. 어떡해. 진짜 아니지 않아요? 이게 저게 아니 요즘도 있어요. 저 옛날에 손목치기라고 저 사이드 밀러에 하고 저거 보험금 타내는 수법 아닙니까? 맞아, 맞습니다. 뭐 합의금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보험 사기 사기잖아요. 보험 사기죠. 근데 이게 막상 우리가 이제 화면으로 봐서 그렇지 막상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사이드 밀러에 손을 딱 부딪혔어. 내려봤더니 멍이 시퍼래. 그러면 심장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뒤처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내가 이걸 합의를 봐야 되나?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되나? 굉장히 머리가 복잡. 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저분이 이번이 첫 번째였을까? 아, 상습범 남성이 아마도 한두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상습범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치는 게 벌써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남자는 총 15번에 가까운 이 비슷한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직업이 없는 60대 남성 B씨는요. 차량이 많은 이 출근 시간대와 폭좁은 이면도로를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이 치료비 명목으로 62만 원을 합의금으로 갈취했다고 합니다. B씨는 이 보험 처리를 하자는 운전자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합의금을 주는 운전자들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가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은 돈 대부분은 술값이나 생활비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렇게 메소드 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받은 돈으로 술 마시고 왜 그렇게 삽니까? 에이. 노년을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런 범죄가 자주 발생하면 저희 다 운전하니까 운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실제로 다친 사람도 억울하게 보험 사기로 몰릴 수 있어서 맞아요. 아,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맞아. 저기 손목치기고. 손목치기. 또 발목치기도 있잖아요. 바퀴에다가 발목을. 발목 끼는 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좀 해보신 것 같아. 10년 전쯤 사건사고 나올 때 이게 흔히 나왔는데 그동안 잠잠하다가 요즘에 또 나오기 시작해요. 네. 맞습니다. 이 블랙박스가 도입되면서 사실 그런 사고들이 좀, 그러니까 도입되기 전에는 이런 사고들이 좀 있었는데 도입되면서 좀 없어지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지능적인 수법으로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올 초에 이 여성 운전자만 골라가지고 일부러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이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임신부 행세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그녀는요, 이 지나가는 차 손이나 발을 부딘 척 한 다음에 임신을 해서 엑스레이 촬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명당 뭐 5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고 총 2,700만 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그 접촉사고 나서 딱 봤는데 임신부다 이러면 덜컹 겁이 나죠. 그렇죠, 그렇죠. 병원 기록이 없어도 합의금을 준 그런 운전자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선의를 악용하다니 진짜 너무 괘씸한 것 같아. 맞습니다. 이 여성은요, 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는 도중에도 지나가는 차에 손목치기 수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왜 이래요? 그렇게 2018년부터 이 서울, 부산, 전주, 광주 등을 활보하던 여성은
지난 2월이죠. 이 보험 사기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게 검거됐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전국을 순회하다시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벌써 대여섯 차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수법이 교묘해지면 경찰들도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야, 요새는 경찰들 저는 존경하기도 합니다만 진짜 어렵겠어요. 아, 그럼 힘들죠. 그게 참 너무 화가 나는 게요. 이 블랙박스라든가 이 보는 눈이 더 많아질수록 범행 수법이 더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바뀐다는 것이 더 화가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 손에 사기 그릇 깨진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다니다가 차에 딱 부딪히면 부모님 유골함이 깨졌다. 울고불고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60대 남성이 고의적인 어떤 보험 사기범으로 여러 번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는데 이 남성 정말 치밀했던 게요. 사망 진단서까지 떼놓고 연기를 하고 1년간 11건 이상 이런 사기를 쳤고 추가 범행만 지금 20건 이상 발견이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손목치기 사건은 보통 보면은 운전자들 굉장히 미안해하고 특히 유골함 깨졌다 그러면 당연하죠. 얼마나 미안해하겠어요. 임산부라고 하면 얼마나 미안해하겠어요. 그런 마음과 신속하게 일단 큰 상처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합의금 좀 드리고 빨리 마무리해야지 이 심리를 굉장히 악용하는 그런 범죄인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합의금 지불로 끝이 아니고요. 사건 이후에 보통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합의금 안 받았다. 뺑소니다 이러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신고를 하고 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고가 정말 중요한 게 그 가짜 유골함 사건도 운전자가 합의금을 일단 건넸는데 혹시 나를 뺑소니로 또 신고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주변에 비슷한 수법의 범행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경찰이 의심을 해서 덜미를 잡히게 됐거든요.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일단 의심스러우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가짜 유골함까지 들고 와가지고 이런 연기를 한다면 머리 비상해. 이 운전자로서는 속수무책이고 그냥 막 당황스러우니까 거기서 합의하고 싶어 할 텐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 진짜 유골함이 웬 말입니까, 정말. 그쵸. 아니, 특히나 그리고 또 아침에 바쁜 출근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빨리 해결을 하고 출근을 하거나 또 가야 하니까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런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 정도에 맞게 절차에 맞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바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증거부터 확보하셔야 돼요. 블랙박스 영상, 내 차, 주변 차 다 확인을 하시고요. 또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일단 보험 사기 의심하시고 보험 처리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미심쩍다 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네. 내가 혼자 수습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두 프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이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뭐지? 보여주시죠. 자, 이겁니다. 남세 여세. 네, 추억의 시트콤이죠. 1990년대 후반에 방영돼 청춘 시트콤이란 장르를 탄생시킨 남셋 여셋, 네, 남자 셋, 여자 셋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아이, 번개머리 이의정, 딱딱딱딱딱, 굉장히 유쾌한 이의정 씨, 그리고 숯검댕이 눈썹 송승헌. 야,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옆에 스타들. 있던 이제 포스터가 2013년에 방영돼서 이 90년대 대학 문화를 또다시 부흥시킨 드라마 응답하라 1994입니다. 두 작품의 공통점이 뭔지 이정원 어서 혹시 아시나요? 재밌었는데. 학 시절을 소재로 했으니까 뭐 학창 시절, 캠퍼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학창 시절에 네. 대학 시절 그렇죠, 대학 시절 90년대. 맞습니다. 90년대 90년대 네. 뭐지?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바로 네.
하숙집이 배경. 아, 맞다, 맞다. 뭐 누군가는 하숙집 하면 뭐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낯선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재용 아나운서는 하숙집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숙을 안 해봤지만, 저 뭐 동기들이나 제 후배들 하숙하는 친구들 많이 있었죠. 네. 그 중에 한 분은, 전 뭐 대학 때도 학교 방송국 일을 했었으니까, 분기가 세요, 그때는. 아.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들이 뭘 잘못하면 왜 빠따 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 이걸 했어. 근데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제가 이제 놀러 갔는데, 네 놈이구나. 오, 왜 이러셨어? 네가 얘. 얘 뺏구나. 그래서 하숙집 아줌마가 정말 어머니처럼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아, 맞다. 어머니 같은 그런 분들이시죠.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면회 갈 때 나 좀 보고 가, 그래. 나 또 혼날까 봐. 갔더니 떡을 이렇게 한 마를 해서요. 보내달라고. 그래서 맞아. 야, 이런 하숙집 아주머니도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따뜻하다. 엄마 마음인 거죠. 네. 이민준 기자는 그 하숙집 경험이? 저도 하숙을 하진 않았고 제 친구가 했었었는데. 아, 전 기억나는 게 그 거기에 다섯 명이 같이 살았거든요. 신발장에 그 다섯 명의 신발이 정말 층층이 쌓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러 가면 신발 벗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신발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올려놓을 정도. 네, 그 정도로. 그게 전 아직도 기억이 되게 생생하게 나요. 이유성 교수님. 뭐 저희가 저는 하숙을 한 적은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숙을 쳤어요. 아, 진짜? 1980년대 이제 후반까지 하숙을 쳤는데, 저희 집에 총 8명의 인천대학생들이 하숙을 했었는데, 오빠들 보고 있나? 옛날에는 하숙 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 옛날 그 밥, 저희 집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줬는데, 보통은 두 끼 정도, 한 끼나 두 끼 정도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세탁기 쓰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옛날에 이게 하숙비가 만만한 비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980년대 보통 사람들 월급이 평균 한 달에 20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하숙비가 2인 1실의 경우 월 11만 원에서 12만 원이었고요. 제법 됐구나. 90년대 독방 기준으로 하면 45만에서 50만 원까지. 와, 독방이면 그때 내가 아르바이트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쫄면값이 한 400원 500원 하던 때거든요. 그러면 그때 알바 비용도 고만했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그 고가의 하숙비를 대긴 어려웠으니 하숙은 사는 집 자식이 하는 거다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숙 못하게 되면은 보통 친척집에 많이 가 있었죠. 저도 옛날에 잠깐 친척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그때 친척집에 있거나 아니면 보증금 한 40만 원에 월세 한 4, 5만 원 정도, 이제 그때는 사글사라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월세에 자취방. 살면서 자취를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가 아이고 새록새록 올라오네요. 하숙집 딸들 보러 일부러 하숙 치러 가는데 그 집 딸은 괜찮았나? 언니가 이뻤어요. 아, 그런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하숙이 비쌌기 때문에 네. 제 주변 친구들도 자취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자취를 하면 그렇게 몰려다녔어. 그 집 가서 우르르 가서 자고. 근데 하숙집은 그렇게 못했다고. 그렇게 못 가. 그래서 예전에는 소위 있는 집 자녀들이 하숙을 했다면 요즘은 또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뭐 실제 사연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학생 1학년 딸아이를 둔 50대 아빠입니다. 딸이 원룸에서 자취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월세랑 공과금 60만 원에 생활비 70만 원, 한 달 130만 원이 들더라고요. 아빠, 나 용돈 떨어졌는데 새로 붙여주면 안 돼? 벌써? 너 방학 때 알바도 하더니 그건 다 어디다 쓰고. 그건 옛날 옛적에 다 썼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하루 3끼만 먹어도 돈이 모자란 걸 어떡해? 그래서 아빠도 생각해봤는데 차라리 하숙을 하는 건 어떠니? 식비 포함하면 그게 더 쌀 것 같은데. 하숙? 싫어. 모르는 사람 집에서 어떻게 살아? 하숙이 어때서? 아빠 땐 말이야 하숙방을 못 구해서 난리였어. 또 라떼 얘기한다. 그건 아빠 때나 그렇지. 난 주변에 하숙해본 친구도 없어서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단 말이야. 아빠, 나 그냥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돼? 딸은 하숙에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걱정이 많더라고요. 저희 때는 서로 부대끼고 정도 쌓고 새끼 밥 잘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딸은 좋은 점을 아예 모르겠대요. 생활비를 아끼려면 하숙이 딱인데 딸아이를 잘 설득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 대학생 딸 혼자 사는데 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대안으로 하숙을 생각하셨는데 네. 아, 요즘에는 하숙이 더 그 싼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좀 달라졌나 봐요. 달라졌어. 딸이 지금 대학생이면 MZ세대거든요. MZ세대는 공동생활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내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학생 한 달 생활비가 130만 원.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드네요. 근데 거기 130만 원을 매달 4년간 부모가 곱하기 48 해봐요. 얼마야? 6천만 원이. 이거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모로서 허리 휘죠. 따님이 과소비하는 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네.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설명 드릴 텐데, 네. 이게 바로 평균가라고. 아, 평균? 네, 월세랑 외식비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와. 요즘에 대학생들의 이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죠. 아, 그렇겠어요. 저희 딸도 지금 자취하고 있거든요. 네.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에요. 그렇게 돈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네. 근데 요새 저희 딸도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를 해요. 여러 개를 하는데 요새 대학생들 10명 중에 9명이 알바를 합니다. 지금 이 알바를 한다는 게 보통 내가 학점 따면서 그냥 뭐 하나 정도 옛날엔 과외하고 이 정도였거든요.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과외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개 아르바이트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학점 따야죠. 아르바이트 여러 개 해야죠. 이게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또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모들로서는 사실 걱정이 좀 많습니다. 네. 아니 워낙 물가가 올라서 사실 지원 없이 혼자 한다는 게 이게 어렵긴 합니다. 근데 뭐 딸은 지금 현재 하숙을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림 씨는 어때요? 얘기 들으니까 저도 92년도에 서울 올라와서 처음으로 하숙집 잠깐 있었어요. 잠깐 있었고 그 다음 쭉 자취를 했었는데 저는 하숙 보내준다면 저는 찬성이에요. 이게 하숙집에 저희 때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싶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아파트 분양 당첨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주 치열했어요. 아, 아파트 분양이요? 그 정도예요? 근데 로또 분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였다고요? 못 믿네 또. 못 믿는 MZ 세대 있을까 봐 제가 그래서 준비했잖아요. 인생은 나고나게 어디서 왔다가 잘하셨어요. 최준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자, 그 시절 하숙집을 소환해 주세요. 이 청춘이네요. 호텔 잘했어요. 낭만. 기타 치고. 아유, 청춘 낭만 있었죠. 그 어깨가 아름다워. 노래가 생각나네요. 새봄과 함께 각 대학교 주는 활기에 넘치지만 서울로 유학온 지방 학생들의 걱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진천아 박수 많이 붙였어요. 아, 너 느낌 좋지. 저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인데. 방구하기 다 깨고 밖에 늦게 떠서 밥 먹어. 그렇게 같이 모여 앉아서 맞아. 인심도 좋아. 네. 반찬 좀 좋은 분 계시면 아주 인기 짱이죠. 진짜 가족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주인집 아줌마 모여서 텔레비전 TV 보는 거죠. 아우 신발 봐 신발. 저는요 하숙집에 잘생긴 남자 많으면 좋아요. 옛날엔 남녀 같이 했었어요. TV 한 대 조그만 거 갖다가 남자들은 복싱, 레슬링. 저분들 다 30대 지금 다 넘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50대 넘었겠죠. 아 50대 넘었죠. 네. 못하다. 아, 정겹네. 보니까 그 전문가의 기억이 새록새록 할 텐데. 네. 근데 저는 그 무엇보다 하숙집 들어가려는 그 경쟁이 뭐 입시 못지 않았다 이게 너무 놀라운 부분이에요. 맞아. 아니 옛날에는 지금하고 사정이 좀 달랐던 게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 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옛날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야 뭐 흔히 말하는 스카이를 가는 학생들이 서울 경기 지역이 보통 50%가 훨씬 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70%가 넘는 그런 학년도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1980년대만 해도
뭐 서울로 대학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대는 전체의 55.3%가 지방학생이었고요. 연세대는 45.5%가 또 고려대는 53%가 그리고 이대하고 숙대는 한 40%, 단국대는 70% 정도. 옛날에는 단국대가 서울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70%에 이를 정도로 지방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뭐 대학 기숙사 들어가는 경우가 그때는 또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하숙 아니면 자취였는데 그때 뭐 시설 맞아. 자체가 어쨌든지 간에 일단 방구할 수 있으면 방을 구하는 거지만 하숙이 워낙에 대세고 안전하잖아요. 맞아요. 밥 제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엄마들도 이제 하숙시키려고 애를 또 많이 썼었죠, 그때는. 학교에서 가까운 하숙집 같은데 뭐 인기 많은 데 같은 데는 뭐 일정 금액을 아예 이렇게 걸어놓는 방이 네. 있었을 정도로 뭐 인기가 많았다고 그런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뭐 예약을 못한 사람은 정말 그 경쟁이 어마어마했겠는데요? 그러니까 누군지 구하려고. 그러니까 요즘은 부동산 중개인한테 가서 뭐 매물이 들어왔는지 원룸 문의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대학가 게시판에다가 다 거기다 다 붙여놓는 거예요. 신학기 앞두면 하숙 광고 전단지를 빼곡했어요. 공중전화 맞아요. 박스에도 붙여놓고 인기 많은 하숙집은 빈방 나가기 사람들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졸업하거나 입대하기 전에는 어림없었죠. 인기 있는 하숙집은 선배가 후배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맞아. 방금 본 영상 있다. 보니까 약간 네. 이렇게 뭐 나는 잘생긴 남자가 많은 하숙집 이런 데 원하는 사람도 있던데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인기 많았던 뭐 하숙집의 뭐 요인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숙집 딸이나 아들이 이쁘고 잘생기면 궁금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밥. 밥 잘 나와야 그러니까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밥 잘하셔. 그게 중요해요. 음식 솜씨 좋아야죠. 그리고 오. 진짜 아까 군대 간 그 하숙집에 있던 학생을 떡까지 해서 군대 그렇지. 챙겨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주머니면 금상첨화죠. 맞아요. 이게 80, 90년대에 사실 그렇게 치면 이제 하숙집이 가장 대표적인 주거였던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 대표적인 하숙집들이 다 어디 가버린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 많은 하숙집이 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지 그러니까 제가 하숙집의 흥망성쇠를 알아보는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먼저 1980년대는 하숙집 품귀 현상이 일어날 만큼 방이 없어서 못 구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90년대 초반에는 기업형 하숙집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기업형 하숙집은 뭐예요? 옛날 하숙집은 비는 방 한 두세 개를 내주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근데 한 집당 10개에서 20개, 뭐 30개 이렇게 방을 갖추고 있는 기업처럼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현대식 하숙집이었어요. 근데 시중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하숙비 인상되고 그게 가속화되니까 학생들은 비용 부담이 크잖아요. 근데 큰 하숙을 떠나서 이제 원룸이나 다른 대안을 찾게 된 거죠. 이때부터 주인집 안방에 또는 식탁에 놓여있던 조그만 텔레비전을 그쵸.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보던 그런 풍경은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 후에 90년대 말에는 나홀로족이 늘어서 원룸이 저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2000년대에는 고시원이 등장하면서 하숙의 하락세는 더 커졌죠. 그러다가 최근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한때 기숙사 원룸이 밀렸던 추억 속의 하숙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하숙이 다시 인기를 얻은 데는 그 고물가 시대라는 그 배경이 상당히 중요했네요.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처음 사연 봤을 때 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13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이민준 기자 얘기하는데 이게 대학생들의 평균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130만 원이 이게 엄청난 금액 아니에요.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쵸? 이걸 그 생활비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대학가 월세부터 일단 좀 살펴보면요. 네. 이 서울 신촌의 경우 평균 69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평균 52만 원이었던 지난해보다 이 33% 오른 거고요. 여기에 하루 식비 2만 원 해서 30일 하면 이제 식비가 한 달에 60만 원. 공과금과 관리비 10만 원을 더하면 고정 지출만 139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야. 전공 서적비 뺐잖아요. 거기다가. 뺐죠. 또 옷 사 입어야지, 신발 사 입어야지. 여자들은 어딜 두들겨야지, 화장품 들어가야죠. 이거 다 따지면, 그 더하면, 130만 원이 뭐야, 150만 원까지. 150만 원 들겠네. 이게 사실 뭐 2, 3년 전만 해도 대학가 원룸이요.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이 평균이었는데, 아니, 제가 어제 뭐 지인 때문에 오랜만에 그 방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봤거든요.
야,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 두 배 됐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40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월세가? 네, 월세가 서울에 괜찮은 데는 80? 그러네. 정말 60만 원대도 없더라고요. 아. 아, 정말 놀랐어요. 야, 그럼 자취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 이 정도 드는 거고. 네. 그러면 하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하숙을 하게 되면 조금 상대적으로 확실히 줄어들긴 합니다. 네네네. 이 하숙은요, 식비와 공과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비가 줄어드는데, 자취했을 때랑 비교를 하면 생활비가 3배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갑이 가벼운 이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들까지 이 하숙집을 찾게 되는 겁니다. 괜찮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하숙집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과거 하숙집의 낭만, 낭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원룸이냐 하숙이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인생의 선배들이 알려주는 각각의 장단점 궁금합니다. 기숙사하고는 다르게 통금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시간마다 이게 밥을 집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영양소 골고루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어머니 같은 그런 주인 아주머니의 그 정이 있다는 거. 근데 저녁 8시, 7시, 7시, 8시 그 저녁 시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찬밥 먹든지 그건 패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하숙이 너무나도 풍성한 것 같아, 뭔가. 하숙의 단점은 뭘까, 하숙의 단점? 단점은 꽤 있죠. 이를테면은 이제 누구랑 방을 같이 써야 된다는 거. 둘이 있으면 너무 비싸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 벽간 소음이나 층간 소음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해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기타도 치고 그랬는데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친구나 지인이나 애인이나 절대 초대할 수 없다는 거. 요거 방치물이 되어 있고 애완동물 절대 못 키우고요. 또 한 가지는 화장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한 개나 두 개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곱, 여덟 명에서 열 명 이상이 함께 쓰는 그런 공간이다. 그럼 뭐 아침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화장실 앞에 줄 서야 되는 거죠. 이런 지점이 단점이자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렇죠. 원룸에서 혼자 자취할 때의 장점은 뭘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약들이 없는 거죠. 그냥 자유로움이 일단 자취하는 데 가장 좋을 것 같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화장실을 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을 것 같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그렇죠. 친구들과 뭐 어울릴 건 어울리고, 뭐 공부할 때는 공부하겠지만 어울리는 게 더 많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취 안 해봤죠? 안 해봤어요. 자취 제가 15년 이상 하면서 자취는 추워요. 겨울엔 너무 추워. 썰렁해.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난방이 안 틀어져 있으니까 너무 추워. 여름에 또 너무 덥고.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다는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 같이 자취하게 되면 생활비 부담 어떻게 하냐,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고, 네. 출퇴근 시간 다르고 이러면 뭔가 이 신경전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 때는 꼭 혼자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오래 먹어요. 네. 저희도 그래서 큰애를 한번 그 집도 가까운데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자취를. 그래서 한번 해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석 달 정도 하고 들어오죠, 집으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그걸 치우러 그 집을 가봤어. 야, 벽 이쪽으로 쫙 술병으로 도배를 해놨다. 진짜. 아유.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아, 이렇게 혼자 살면 진짜 건강 상합니다. 맞아요. 이쯤에서 우리가 사연에 대한 각자의 솔루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 달 130만 원 되는 대학생 딸, 원룸 대신 하숙 시켜도 될까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들어보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숙 강추 저는. 하숙. 그러니까. 아니, 나는 사정이 그 허락하지 않아서 하숙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근데 그 딸이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전제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딸이 이 기회에 처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돈이 뭐 땅 파면 돈이 나옵니까? 그렇지.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버시는데. 좀 낯설고 어려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정든다니까, 하숙이라는 건. 내 집이랑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숙이 좋아요. 아, 하숙해라. 건강 제일 챙. 망치는데 20대라요. 하면 잘 챙겨 먹을 수 있잖아요. 건강 챙길 수 있다니까. 지금 근데 이호선 교수님 할 말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표정이에요. 저기 자식이 자취를 이미 맛을 봤어요. 그러면 하숙으로 들어가기 일단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취를 간절히 원하는 요 세대 아이들의 특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알바를 해가면서 자취를,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까지 부모가 감당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자취를 선택한다면 나머지 그 책임도 딸이 나머진 책임 지는 걸로 한다면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취하면서 전 철 많이 들고요. 아들, 저희 아들도 자취했었거든요. 다시 겨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딸은 끝까지 자취를 하겠다고 우기더라고요. 이게 때로는 독립성을 키우는 데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댁은 돈이 문제라서. 그러니까. 저도, 네, 저도 그래서 자취를 하고 싶다고 하면 딸을 자취를, 자취 비용은 대주는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생활비에 대한 거는 너가 알바로 해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허비를 봐가지고 둘 중에 둘 다 윈윈할 수 있게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자취 플러스 알바 아니냐. 아니 근데 이 딸이 그랬잖아. 네. 알바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너 그 돈 어디 갔어? 그러니까 돈 다 썼지 뭐. 이게 뭔가 바뀌어야 돼요. 딸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죠. 네. 네가 그걸 다 썼지. 이제는 그거의 일부를 너의 비용으로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그 패턴을 바꾸자는 거죠. 그리고 자취를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우리 딸 안 그랬나? 자취하는 집 몰려가서 그냥 술만 먹으면 거기서 자는 거예요. 아,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근데 하숙집은 그거 못해. 하숙집 아주머니가 혼내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진짜 그런 것뿐이 아니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하숙을 그렇죠. 해야 된다면 이제 자취도 해봤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일반 가정생활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그대로 그 다른 가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보면 하숙이 괜찮아. 근데 자취도 나름 재밌긴 해요. 그럼요, 그럼요. 돈이 많이 들어가. 아니 그 딸도 아버지의 좀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네. 아버지 힘들어. 그럼. 돈 없어요. 자, 라떼는 말이야. 오늘 하숙집에 대한 생각을 또 한번 추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까지잖아요. 이제. 네. 추석 연휴가. 그렇습니다. 오늘 좀 아쉽게. 아쉽지만 아쉬운 만큼 즐겨야죠. 꿀맛 같은 휴식 잘 쉬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